제가 사랑한 트와이스의 새끼가 메갈로폴리스라고 불립니다. 죽은 동네입니다. 사나가, 모모가, 미나는 하필 또 이 타이거스 대 자이언츠예요. 하지만 이 우동은 튀김 우동 아닙니까? 거두절미하고 이야기를 한번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홋카이도, 혼슈, 시코쿠, 규슈, 오키나와 등등의 지역과 지방과 그리고 그 지방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는 중이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일본 지역의 양대산맥, 일본의 지방 라이벌 간사이와 간토를 중심으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코쿠, 한자로는 사국입니다. 옛날에 네 개의 율령국, 네 개의 쿠니가 있었다고 해서 시코쿠라고 불립니다. 예전에는 난카이도, 남해도로 불렸습니다. 그러니까 4대 섬 중에 가장 작은 섬이고요. 혼슈랑은 세토대교 등등으로 다리로 연결이 돼 있지만은 규슈랑은 연결이 안 돼 있다고 해요. 그리고 절이 되게 많대요. 그게 다입니다. 개발이 잘 안 된대요. 그래서 별명이 시코쿠, 죽은 동네입니다. 참고로 규슈에는 라멘이, 그리고 간토 지방에는 소바가 유명한데요. 이 시코쿠 지방에는 우동이 유명하대요. 타누키 우동이 시코쿠 출신이래요. 하지만 이 우동은 튀김 우동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시코쿠랑 세트로 묶이는 게 이 주고쿠입니다. 한자로 중국이에요. 일본의 중국입니다. 적당한 거리의 동네라는 뜻입니다. 고대 일본의 수도였던 교토 지방에서 멀면 엔고쿠, 가까우면 긴고쿠, 중간거리면 주고쿠로 불렸습니다. 엔고쿠나 긴고쿠는 잘 안 썼는데 결국 이 주고쿠만 쓰이는 중이죠. 중화인민공화국, 그러니까 저 서쪽에 있는 중국이랑 헷갈리다 보니까 동해 쪽을 산인지역, 시고쿠 지역을 산요지역, 묶어서 산인산요지역 이라고도 불립니다. 주고쿠의 서쪽인 야마구치는 어떤 문화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이 규슈랑 엮여서 규슈 야마구치 지방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주고쿠는 남쪽, 그러니까 이 산요지방은 그나마 개발이 더 잘 됐는데 북쪽은 개발이 잘 안 됐어요. 산요지방은 결국 규슈랑 연결이 되다 보니까 교통의 요지 때문에 좀 그나마 중용이 됐죠. 요런 느낌이 약간 그 경상북도 TK 느낌이 좀 있죠. 지리적으로도 실제로 가깝다 보니 경상도랑 자매결연을 맺은 지역이 많습니다. 그나마 일본에서는 지진에 안전한 지역으로 불립니다. 그나마 주부지방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주부는 한자로 중부입니다. 일본의 수도 도쿄와 제2의 도시 오사카 사이에 있어서 교통의 요지입니다. 일본의 천안삼거리, 일본의 대전역, 충청도 느낌이 좀 나죠? 나고야도 주부에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간토 지방이랑 가까운 동네를 고시네스, 나고야 중심의 태평양 연안은 도카이, 그리고 동해 쪽의 북쪽 동네는 호쿠리쿠라고 나누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동일본과 서일본을 구분하는, 간사이와 간토를 구분하는 경계인 관이 바로 이 주부에 있습니다. 당연하죠. 경계니까 가운데 지역에 있겠죠. 바로 그 유명한 세키가 하라입니다. 임진왜란을 일으킨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고 동군과 서군이 그 이후에 주도권을 위해 전투를 벌인 곳이 세키가 하라고요. 이 세키가 하라에서 벌어진 전투가 세키가 하라 전투입니다. 거기서 이긴 동군, 그 동군의 수장인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도쿠가와 막부, 에도 막부 시대를 열죠. 세키가하라의 서쪽 간사이 지방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죠. 관서 지방이라고도 부르고요. 긴키 지방이라고도 불립니다. 긴키의 기는 경키도의 기를 씁니다. 에도 막부 이전까지는 교토와 나라 일대가 일본의 오랜 수도였어서 그렇게 불리죠. 에도 막부 시절에도 쇼군은 에도, 도쿄에 있었지만 덴노, 그러니까 일왕은 교토에 있었습니다. 서일본의 핵심이죠. 이 간사이 지방에만 2200만 명이 삽니다. 일본의 광역행정구역을 도도부현이라고 불리는데 여기서 이제 1도, 1부, 2부, 43현 중에 2부, 어떤 우리나라의 광역시 같은 개념이 두 개 다 간사이에 있습니다. 교토부와 오사카부. 제가 사랑한 트와이스의 일본인 멤버들이 전부 다 간사이 출신들이에요. 사나가 오사카 출신이고요. 모모가 교토 출신이고요. 미나는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실질적 고향은 간사이 효고현이라고 불린다고 하네요. 오랜 기간 일본의 수도권이었기 때문에 자부심이 굉장히 강한 편입니다. 그리고 간사이 벤이라고 불리는 간사이 사투리가 굉장히 억양이 센 편입니다. 약간 경상도 느낌이 나죠? 자부심도 세고 사투리도 세서 그런지 일본 내에서 호불호가 좀 갈린다고 해요. 왜 굳이 이런 조사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간사이 사람들에 대한 인식 조사를 했대요. 그런데 오사카 사람들은 웃기면서 시끄러운 이미지가 좀 있고 교토 사람들은 겉과 속이 좀 다른 이미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세키가하라의 동쪽 간토 지방으로 넘어가시죠. 간토 지방은 대표적으로 간토 평야가 있습니다. 여긴 넓이가 1만 5천 제곱킬로미터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강원도 정도의 크기. 수도권 면적보다 더 큰 호남 평야의 10배 정도가 전부 다 평야였대요. 옛날부터 농업 생산력이 굉장히 좋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질학적으로 보면 북미판, 필리핀판, 태평양판이 층층이 만나는 곳이 바로 이 간토 지역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가장 지진이 잦은 곳이에요. 그리고 유라시아판, 북미판, 필리핀판이 만나는 이 후지산 일대와도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지진의 핫스팟인 거죠. 도쿄부터 오사카까지는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메갈로폴리스라고 불립니다. 광역도시인 메트로폴리탄들이 또 연합해서 생긴 초연담 도시라는 개념인 겁니다. 대표적인 또 다른 메갈로폴리스가 바로 미국 북동부에 있는 보스턴부터 워싱턴까지의 회랑입니다. 도쿄권의 인구만 3,800만 명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도쿄와 오사카 사이에 480km 정도의 거리에 일본의 중심 도시가 전부 다 몰려 있습니다. 이거를 도카이도 회랑이라고 불려요. 일본 인구가 바로 여기에 3분의 2 가까이가 삽니다. 그러나 간사이와 이 간토 지방은 스타일도 좀 다르고 라이벌 의식도 굉장히 강합니다. 스타일이 뭐가 다르냐? 간사이 배는 억양이 되게 강한 편이랍니다. 내랑! 근데 상대적으로 에도벤, 간토벤은 좀 건조한 편이라고 해요. 제가 일본어를 몰라서 그냥 뭐 그렇다고 합니다. 이미지도 좀 다르대요. 뭐 물론 이미지뿐이겠지만 간사이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감성적이면서 좀 낙천적인 분위기가 있고요. 간토 사람들은 좀 개인주의적이고 좀 이성적인 편? 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간사이 지방에서는 우동을 좋아해요. 아까 시코쿠가 이 시누키 우동이 유명하다고 했잖아요. 서쪽은 우동을 많이 먹어요. 그런데 간토에서는 소바, 메밀국수를 굉장히 좋아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야구팀도요. 간사이는 오사카 연고의 한신 타이거스를 좋아하고요. 물론 간토 지방은 도쿄 연고의 요미우리 자이언츠를 좋아한대요. 하필 또 이 타이거스 대 자이언츠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간사이, 그러니까 긴키 지역에서는 이 간토 사람들을 아즈마 에비스라고 불렀다고 해요. 한자로는 동이, 동쪽의 오랑캐죠. 세키가하라 전투 이후에 라이벌 의식이 더 강해졌습니다. 일본은 이렇게 지리학적으로 보면 인구의 양극성이 굉장히 큰 특징으로 꼽혔어요. 1960년대까지 그 우리나라의 서울과 인천처럼 간토 지방의 도쿄와 요코하마 묶음, 그리고 우리나라의 어떤 부산, 대구, 경주처럼 간사이 지방의 오사카, 고베, 그리고 교토 묶음이 균형을 잃었습니다. 물론 1960년대 이후 일본의 경제가 급성장하면서 도쿄의 경제도 급성장했고 현재는 수도권인 이 도쿄권이 모든 걸 압도하기 시작했죠. 이 정도면 뭐 일본 지방에 대해서 아는 척하기 나쁘지 않죠? 기회가 되면 외전 형식으로 해서 일본의 행정구역의 역사, 뭐 아까도 말했던 도도 부연 등등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여행을 가기 전에 일본 지리에 대해서 아는 척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을 누르고 한 번 더 보세요. 그리고 두 번 더 보세요.